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배선생입니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신한화구와 함께 서포팅을 받아서 영상 제작을 할 거고요. 오늘도 저희 꾸꾸까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낮 시간대는 또 제가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또 낮에 또 장기가 있습니다. 이 녀석 눈을 한번 보십시오. 이 녀석 눈을 한번 보시면 눈동자가 얇아집니다. 장기가 아니라고요? 아니긴 한데 또 그 나름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조금 얘가 눈이 작아지면 좀 사람 같아져요. 귀여움이 좀 덜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. 다만 이제 좀 햇빛의 어떤 빨을 받아서 좀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좀 이뻐지죠. 약간 좀 이 녀석 취미가 여기 석상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좀 취미입니다. 좀 이렇게 내 관심을 끌려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자, 그래서 오늘도 그림 가져와 봤고요. 오늘 가져온 그림은 뭐냐면 경희대 기출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림 그린 건 좀 됐는데 뒷머리가 뻗쳤네. 요 그림 이뻐요. 일단 한번 완성작 한번 보시죠. 자, 이 작품명은 석고상 쌈 싸먹기. 석고상 쌈 싸먹기가 주제고요. 뭐 그런 컨셉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상추는 아니고 뭐 어렴풋이 듣기로 이제 적근대라고 하더라고요. 적근대랑 뭐 적상추 그리고 저 이름 모를 석고로 만든 공예품. 석고로 만든지도 잘 모르겠어요. 도자기 같기도 하고 세라믹인가. 아무튼 이어서 같이 보시죠. 자, 재생했고요. 요 그림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. 요 그림은 좀 이쁘게 잘 빠져가지고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. 하얀 것도 하얗고 저 적상춘 또 되게 예쁘고 빨갛고 대비도 이게 보색 대비도 예쁘게 딱 나가지고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이 그림. 근데 또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은 거. 뭐 개인 취향이니까. 자, 이제 제가 검정색을 미리 깔아놨잖아요. 깔아놨기 때문에 저렇게 흰색 양감 잡을 때 용이합니다. 그러니까 뭐가 용이하냐. 검정색 톤이 있고 배경에 흰색 톤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저런 어떤 이 흰색 물체의 중간 톤 배치하는 게 조금 용이하다. 약간 좀 이런 톤 예민한 톤 조절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비교해가면서 하는 게 좋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비교하는 톤이 없이 처음부터 흰색 양감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림 다 완성하고 났을 때 너무 밝다거나 너무 까매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네요. 자, 저 적근대 저기 칠하는 저 컬러는 브라이트 레드입니다. 브라이트 레드. 거침없이 쭉쭉 밀어바르고 있고요. 뭐 기교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크게 양감으로. 사실 이 상추가 뭐 엄청 특징적인 질감이 있는 재질이 아니라서 저런 부분도 이제 좀 크게 발라주고 이제 약간의 번지기를 이용합니다. 저렇게. 그러니까 처음에 깔린 색깔은 린덴 그린이고요. 패스, 신한 패스 컬러인데 린덴 그린이고 저 위에 올라가는 건 아마 후커스 그린일 거예요. 후커스. 아, 셋 그린이었나? 아무튼 후커스나 셋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린덴 그린을 바를 때 지금 보시다시피 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마르기 전에 그 위에다 이제 후커스를 올린다. 그러면은 이제 후커스가 자연스럽게 쫙 번지면서 어떤 저런 자연물의 특유의 어떤 저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쉽게 연출할 수가 있지 않느냐. 보시면 후커스 그린 맞네.
자, 그리고 지금 바르는 컬러는 알리자린 크림슨이라고 하는 그 신한 패스 컬러에만 있는 컬러입니다. 사실 뭐 포스터 쓰는 분들도 있고 한데 크림스네이크나 저쪽 계열 녹여 쓰는 게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짜서 쓰는 게 시간적으로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시간적으로 절약이 된다?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녹여서 쓰는 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. 오래 걸리고 또 단점은 그게 또 깔끔하게 녹여지지가 않는다는 거. 채도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저런 이제 톤을 내고 저런 색깔을 낼 때는 짜서 쓰는 게 용이하다. 자, 그리고 저기 이제 대비를 줄 수 있는 저 공간에도 채도 있게 또 그린 다시 발라줬고요. 전체적인 이제 양감만 생각을 해서 바르고 있죠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네, 그쵸, 저렇게 검정색 펜으로 표시해놨던 부위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블랙을 얹어 올려서 마지막 블랙톤까지 마감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묘사를 할 건가 봐요. 자,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다. 일단 톤 계획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까? 저 석고 공예품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이 흰색, 그러니까 흰색 색종이다, 흰색 종이잖아요, 흰색 종이.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흰색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톤을 배치함으로써 저 흰색도 잘 보이고, 저 흰색 때문에 흰색과 또 종이에 있는 흰색 때문에 저 다른 상주들도 잘 보이고, 어떤 그런 톤 조합이 좋지 않을까. 이제 바로 이제 묘사해 나가는데, 특히나 색연필로 젊을 묘사하는 거는 좀 좋습니다. 특유의 그 부슬부슬함이 그 자연물의 어떤 그 풍부한 중간 톤들을 더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서 아주 예쁘장한 묘사가 만들어지죠. 네, 그런 거. 그리고 이제 저 석공예품, 공예품이라고 할게요. 저 공예품도 그냥 그레이 계열이랑 검정색 색연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쓱쓱 소묘하듯이 묘사해주면은 금방 끝납니다. 저거를 갖다가 뭐 이거 깨고 부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사실상 그런 기능의 어떤 반대편 소재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. 뭐 상추를 갖다가 막 팍 꽂아가지고 이제 뭐 공예품이 깨지고 뭐 그런 연출을 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저런 공예품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 안에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이제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면재 종이 같은 소재로서 뭔가 이렇게 감싸고 연구성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, 그 흰색 물체는 저런 게 되게 재밌어요.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차분하게 바르는 저런 게 약간 좀 성격 좋아지는 느낌? 좀 차분해지고 사람이. 근데 이게 성격이 급하고 막 그러면은 저거 그리기 되게 힘들어요. 저거 촘촘하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촘촘하게 하다가 딴 생각 딱 해버리거든. 산만해가지고. 요즘 우리 학생들 제가 또 꼰대지 않습니까? 다들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집중도 잘 못하고 문제입니다, 문제야. 그러니까 딱 내가 지금 상추를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딱 묘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여기 묘사하다가 또 흰색 공예품 하다가 또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성도 늦어지고 같은 말이긴 한데 뭐 그렇죠. 아무튼 딱 뭔가를 이제 집중해서 할 때는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딱 그냥 꺼버리고 딱 절제하고서 해야겠죠.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네. 좀 다들 뭐 TV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. 자, 이제 밑에 깔린 상추 쌈도 사실 저게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손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. 이게 이렇게 됐죠. 하나의 양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 해주면서 그냥 이게 텍스처가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확대가 돼서 보면은 다 똑같은 이런 원기둥의 형태거든요. 그거를 너무 이제 간과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점선면 막 찍는 그런 묘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그게 뭐
사실 뭐 따지고 보면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그런 관찰을 통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. 자, 이제 닦아주는 묘사로 인해서 화이트 치기 전에 그런 어떤 더 그러니까 화이트랑 그 밑에 깔린 밑색이랑 그 중간 톤을 더 만들고 또 그 위에 화이트를 찍어주면 그만큼 또 중간 톤이 또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지죠. 그 해상도가 높아지면 선명도가 높아지고 그림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좀 더 시선을 끌고 이목을 끌기에 용이하다. 그래서 마지막 마감 흰색. 저것도 이제 잘 물리고 이제 상추가 이렇게 광이 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이렇게 물로 풀죠.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잘 그렸네. 잘 그려진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 채색이면 뭐 시간 안에도 충분하고 이게 실제로 제가 이게 몇 분이지? 제가 이거를 풀타임으로 했었는데 이게 딱 1시간 반 걸렸네. 딱 1시간 반. 뭐 좀 설명도 하고 이제 종이도 못 돌리고 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딱 각 잡고 내가 학생이라는 생각하고 그리면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갑자기 꼬꾸가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좀 예전결핍이 있나? 맨날 이렇게 올라와서 잘라 그래. 아무튼간에 완성이 됐고요. 다음 또 이제 경희대 관련된 것도 그렇고 건대도 그렇고 한번 많이 다루면서 또 많이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